영어 회화 마스터 천 플러스 Day 16, 800 문장 마스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Ask someone else. Ask someone else. 보통의 경우는 이제 someone을 목적격이니까 me, you, him, her로 바꿔야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다는 뜻이니까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Ask someone else. Someone else. 이 else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다. Hit the road. Hit the road. 뭔가 박차고 나가다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차비를 내다. Pay the fare. Pay the fare. Fare 하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죠. 이렇게 계산하다는 뜻이 많은데요. 일단 fare는 대표적으로 이제 탈 것의 운임이고요. 그리고 fee도 있습니다. Fee. F-E-E. 요금. 각종 수수료, 그리고 find, F-I-N-E, 벌금, 과태료, price도 있죠, price, 우리가 잘 아는 price, 어떤 물건이나 대가에 대한 가격을 말할 때 쓰고요, bill, 빌지 아시죠? 청구서, 계산서, 그리고 rate도 있죠, rate, R-A-T-E, rate, 가격, 시세란 뜻도 있습니다. 아, 코스트도 있죠, 코스트. 뭐, 비용, 지출, 경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charge. 부과된 금액, 뭐, 청구금, 이런 것들. 많이 알았죠? 네. 또 이렇게 연관되는 것도 있으면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 우측 볼까요? 수다를 떨다. Shoot the bridge. Shoot the bridge. 이거는 좀 이따가 한번 그림을 보고요. 법을 지키다. Stay within the law. Stay within the law. 법 안에 있다 라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어려운 발음이 하나 있네요. Visit tourist attractions. Attractions. 관광 명소를 방문하다. 자, 그럼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Shoot the bridge. Today expression. 수다를 떨다. 우리 bridge란 말이 산들 바람이죠. 네, 이제 shoot the bridge만 수다를 떠니까 그냥 가볍게 친구끼리 오가면서 얘기할 때 우리가 shoot the bridge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작부 산뜻하게 시작해볼까요? 네, 자, I can, I will, I won't, let, don't. 자, 만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보트 탈 수 있어. I can ride on a boat. 난 휴가 갈 거야. I will go on a vacation. I will go on a vacation. 난 친구들과 휴가 가지 않을 거야. I won't go on a vacation with friends. 우리 수다 떨자. Let's shoot the bridge. Let's shoot the bridge. 자, 마지막으로 don't 갈게요. 차비 내지 마. Don't pay the fare. 지금부터 차비 내지 마. Don't pay the fare from now on.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딱 세 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눈 감아주세요. I can으로 가겠습니다. I can. 나는 법을 지킬 수 있어. I can stay within the law. 난 수다 떨지 않을 거야. I won't shoot the bridge. 마지막으로 let's로 가겠습니다. 우리 휴가 가자. Let's go on a vacation. 네, 됐습니다. 아, 오늘 정말 산뜻하게 끝났네요. 네. 벌써 800문장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화이팅!